먹었어요. 나 끝나고 먹을래요. 여태껏 먹었어요. 그 모학원에서 막 지금 막 모의고사 막 보고 그러잖아요. 동영도 보고. 그러면 한 학원이 평균 점수가 한 67 이렇게 나와요. 평균이. 그래서 한 40% 이상이 80점 이상을 맞아요. 그리고 60점 이상 맞는 쪽으로 가면 60점까지 가면 한 80% 이상이 60점 이상을 맞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한 80점 정도 맞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목을 80점 이상 맞으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무조건 되고 잘해요. 그 사람들은. 뭐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이 80을 넘냐 그런 사람은요 진짜 10명이면 한 사람이면 많아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80점 이상 맞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잘하는 오랫동안 공부했던 사람들이 더 못해. 그 사람들은 완전히 기죽어 있어요. 네. 지네들은 한 60점 맞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막 처음 공부한 사람들이 막 80점, 90점 막 이렇게 맞는 거예요. 매 문제마다. 간혹 가다 보면은 아직도 그 학원에서 보니까 40점 밑으로 나오는 사람은 한 0.7% 그 정도밖에 안 돼. 과락,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동안 1차만 하다가 이제 막 2차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한 8명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 100명이면 8명 정도가 과락이고 40점대고 그다음에 이제 50점 이상부터는 거의 뭐 99.99% 정도는 50점을 다 넘어요. 그 학원이. 이렇게 보면. 근데 오랫동안 공부했던 사람들이 머무는 점수가 어디냐면 55점에서 65점 사이에 거의 대부분이 있고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이상의 점수가 나와요. 그래갖고 그 학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점수 60점 넘게 지으시는 과목이 공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보면은 딱 편한 거예요. 왜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이 55점에서 65점 이 사이를 못 넘냐. 그들은요 설명을 안 들어요. 암기한다고. 암기하니까 암기한 대로 그대로 단편한 문제가 나오면 맞춰요. 근데 그거를 약간 응용해서 문제를 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몰라요. 이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아주 재수야 재수. 그래놓고 그 사람들이 공법 공부를 안 하냐. 아니잖아요. 진짜 많이 해요. 공법 어렵다고. 공법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근데도 점수가 안 올라가요. 그 사람들은. 왜? 문제를 내면 맨날 속아. 맨날 속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 때 이게 뭘 물어보는지를 몰라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막 좀 어렵게 약간 이렇게 함축적으로 문제를 딱 내잖아요. 그 사람들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80점 이상씩 문제 답 처리하는 사람은요. 공법 40문제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요. 30분이면 다 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55점에서 60점대 맞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시간이 부족해요. 주어진 시간 안에 그 문제를 못 풀어요. 왜? 문제 해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푸냐고. 그거 갖고서 끙끙끙끙끙 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 되게 싫어해, 제가. 그, 누구를 싫어하냐? 4, 5년 공부했어. 4, 5년. 4, 5년 공부해도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 안에 막 얽매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몰라요. 이런 맥락 같은 거 설명해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진짜예요. 그거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해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자꾸만 자기가 외운 대로만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놓고 맨날 저 찾아와갖고는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성적이 안 올라갑니까? 그 얘기 뭐예요? 네가 똑바로 가르쳐. 이런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전 그분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설명이나 똑바로 들으세요.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처음 수업 들어갖고 열심히 잘 나오는 사람들은 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분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보다도 시간을 더 투자했을 텐데
왜 그들은 잘할까요? 그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저도 예전에 공부해 봤다고 그랬잖아요. 공인중개사 공부해 봤다니까요. 공부해 보기 때문에 전 과목 자체에 어떤 것들에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종합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지, 어느 거 하나 드립다 외워갖고 쓸데없이 그냥 뭐 쓰임새도 모르시 외우는 사람은요, 머리가 좋은 거지 절대 공부는 잘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불안과 초조 속에서 아마 지금 잠 못 이루는 밤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어디가 아파요 이런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이에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분들은. 왜요? 잠을 못 자요. 잠이 안 와요. 왜? 나는 공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잠이 안 와. 행여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주로 이런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55점에서 65점 사이에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하지, 차라리 처음 지금도 20점 나오는 사람은요 해탈했어요. 그 사람들은 고민 안 해요. 진짜잖아요. 어차피 해도 안 될 거, 아유 빨리 시험이나 끝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위 10% 하위 10%예요. 하위 10%는 아무리 해도 안 나오고, 상위 10%는 어떻게 나오든 난 합격하니까 빨리 끝내자 이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시험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은 누구냐, 중위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약 50% 정도 잡고 있어요. 반, 이저 여기에서의 약 한 반 정도 인원, 이 정도가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잠도 안 와, 그쵸? 그래서 책을 본다고 책이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아 그래서 불 끄고 또 자려고 그러면 또 걱정돼서 잠도 안 오고, 그럼 다음날 수업 들을 때 또 졸려 수업 시간에 자고 막 그런 걸 악순환하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좀 그런 것 좀 알고 지금 편안하게 공부하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공부하고 관계성만 알면 어떻게 나오든 다 알아요. 모의고사를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난이도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어렵고 이거는 쉽고. 어렵고 쉽고를 따지는 사람이 누구냐, 중위권에 있는 사람이지.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난이도를 따지질 않아요. 어차피 물어보는 거 똑같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게 똑같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나 저렇게 물어보나, 이거 물어본 거네 그러면 이거지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난이도를 갖고서 이번 시험은 어렵고 이번 시험은 쉬웠어 이렇게 난이도를 따진 사람이 누구냐,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뭘 물어보는지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양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난이도를 따져요. 그리고 그 난이도에 따라서 어떤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점수의 등락폭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 이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뭘 따져야 돼요? 뭘 물어보고 어떤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만 알면 그런 고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냐, 그거 안 따져요. 내가 덜 봐서 정리가 안 돼서 그러나 보다, 이거 한번 봐봐야지, 뭐 이거 물어본 거라는데. 그럼 거기에서 그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둬야 되는데 그런 공부를 안 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힘내셔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어차피 지금 모르는 건요 몰라요. 지금 모르는 건 모른다니까. 그래서 모르는 걸 열심히 보는 사람은 바보고, 지금은 알고 있는 걸 왜 이게 이런지만 정확히 알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이상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걸 자꾸만 보세요.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꾸만 생각하세요. 그것만 되면 60점이 80점 되고요, 50점이 80점 돼요.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많은 걸 막 분별 없이 보는 거.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알고 있는 걸 자꾸만 다지고 정확히 알잖아요. 거기서 나와 문제는.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80점 맞을 수 있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됐죠? 네. 가요. 도시개발법 더 쉬워요 이거 알면.
이거 알면 끝난 거예요. 이런 맥락관계를 알면 게임 끝난 거예요. 도시개발법은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얘는 얘의 구속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안 받는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이제 이것만 알면 되죠. 얘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요. 뭘 지정해요? 도시개발구역을. 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지정권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되는 곳,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지금 있는 그대로 보면 어떤 곳인지 똑같아요. 아까처럼 농림지역도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있고 됐어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도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여기 뭐 자연녹지지역도 있고 생산녹지지역도 있고 이 정도는 보전녹지지역도 있어요.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에 도시개발구역 딱 지정됐을 때는 이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지정된 용도지역이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일반 사인들은 다 여기에 부합되게만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 도시개발구역은 이런 형태에다도 지정이 됐어요. 지정되는 순간 얘는 이런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편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여기가 재편이 돼버려요. 현실은 농림지역, 자연환경 관리, 자연환경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됐어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개발계획에 의해서 얘는 더 이상 농림, 자연환경 관리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무슨 지역 된다는 거예요? 도시 지역 돼버리고 그렇죠? 개발하잖아요. 여기는 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럴 때 얘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 이제 여기 있는 토지는 다 더 이상 농림, 자연, 관리, 자연환경보전 지역이 아니에요.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이 아니에요. 얘에 의해서 이런 데가 필요한 만큼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필요한 만큼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필요한 만큼 공업지역으로 바뀐다는 거지.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게 이 의미예요. 얘가 얘의 구속을 안 받는다는 거. 그러면 처음에 생각해봐요. 처음에 관리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분류된 것 속에서 저렇게 지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이렇게 보전용도지역 된 데 있죠? 이런 데는 어차피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 가능한 토지로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런 데는 야, 개발해도 좋아 라고만 지침 정해주면 뭐에 의해서? 개발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다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줄 때 어떻게 바꿔주냐?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최소한 만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주거지역이 5천밖에 안 됐어요. 5천밖에 없어요. 처음 지정할 때는.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30만 이상으로 들어가야죠. 들어가되 얘가 개발 가능한 토지로 얘네들을 만들어놔 개발해도 좋아 이렇게 지침 정해졌다면 개발계획에 의해서 그래 요만큼은 주거지역 그래갖고 최소한 얼마 이상 만 이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관계성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전용도 토지에다가 뭐를 지정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뭐부터 지정하라고 도시개발 구역부터 지정하되 맞아요? 이렇게 지정하면 여기가 무슨 지역 되니까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되니까 맞아요? 이거를 먼저 얘에 의해서 보전용도 토지를 뭐 해도 좋다고 개발해도 좋아라고 정해놓은 상태에서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됐어요? 그 범위 안에서 나중에 무엇에 의해서
개발 계획에 의해서 편제시켜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자연녹지지역 있어요 없어요? 계획관리 있어요 없어요? 얘는 개발할 수도 있잖아. 얘는 뭐 할 수도 있다고요? 개발할 수도 있잖아. 얘는 개발할 수도 있죠? 무엇에 의해서? 얘만으로도. 그렇죠? 이런 곳에는 이런 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도. 얘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만 이상, 30만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또 여기에다가 하나 더 한번 더 붙여봐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자연치락지구 지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연치락지구 지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여기 자연치락지구가 지정됐어. 여기는 무슨 지역이라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 보존해야 돼요?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 신경 쓰라고 쓰지 말라고. 쓰지 말고. 얘는 이미 어떻든 간에 얘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처럼